애정하는 유상통 가족 여러분, 드디어 우리 앞에 최종 단계까지 마지막 한 걸음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지난 수험 생활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우연히 얻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게리직이라는 직업을 정하셨고 그걸 얻기 위해서 지금껏 열심히 달려오신 거죠.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었던 것들을 뒤로 하고 그 와중에 열심히 공부하셔서 아주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필기 합격을 여러분 스스로 이루어내셨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아주 치열한 면접 준비를 지금까지 하셨고 그렇게 여러분 앞에 단 한 걸음만 남긴 이 자리에까지 스스로 오신 겁니다. 면접 보실 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스스로 걸어오신 길을 보면서 면접관 앞에서 내가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해오고 기획해오고 열심히 달려왔던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다 라는 걸 유감없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관문이 다가왔습니다. 유상통을 통해 면접을 준비하신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합격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럴만한 자격이 있으시거든요. 지금까지 준비하신 모든 걸 쏟아부어 면접 잘 보셔서 최종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종학입니다. 여러분 이제 면접 준비까지 다 이제 마무리하셨네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나 자신을 믿는 거가 지금은 최선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반복적으로 많이 연습해보고 또 고민도 많이 해보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번 기회에 나 자신을 또 알게 된 시간들이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냥 담담한 마음을 좀 유지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모두 다 같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화이팅 하세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종희 감사합니다. 2024년도 우리 최종 필기 합격하시고 그리고 면접까지 우리 1년 농사에 좀 알찬 수확을 코앞에 남겨두시고 긴장들 많이 하실 텐데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준비 과정을 충분히 거치셨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자격들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떨지 마시고 좀 자신감 있게 아주 멋들어진 최종 면접을 치르시고 좋은 마무리 짓기를 힘차게 응원합니다. 알았죠? 화이팅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끼쌤입니다. 원래는 집에서 응원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집에서 찍으면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북한산에 왔습니다. 북한산 독두리봉 그 다음 향로봉 비봉에 걸쳐서 이 삼호바위 왔습니다. 삼호는요 조선시대 관리들이 쓰던 모자입니다. 여러분도 공무원이 되시라는 마음으로 제가 여기 와서 이 응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면접은 딴 거 없어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가지고 여러분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합격을 기원합니다.